인구심리 스타일과 함께 활기차함과 시작됐습니다. 어떤 날은 속상한 일들이 줄줄이 터질 때가 있어요. 활기찬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했지. 근데 네 마음은 급한 거야. 이걸 바로 내가 제대로 줄줄줄줄 한다고 해서 그거 진행 잘한 거 아니야. 그러니까 활기찬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했어. 몰라서 갔어. 그리고는 다시 한번 천천히 해줘. 두 문장만 해봐. 오늘도 눈부신의 쌀과 함께 활기찬 하루가 시작됐습니다. 어떤 날은 속상한 일들이 줄줄이 터질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 기분 좋은 일들이 폭죽처럼 터지는 날도 있어요. 지금은 이제 금방 보고했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이렇게 오히려 말을 해야 돼. 너 열심히 네. 말해. 네. 그 다음에 너 강조하는 방법을 해라. 뉴스에서. 네. 나 얼마나 약한지 봐. 다음 달로 예정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 금강산 상봉시설 정비작업을 위한 우리 측 시설 개보수단이 오늘 오전 9시 동해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방북했습니다. 자, 여기서 힘이 약해지잖아. 왜? 중간에 힘 숨을 쉬지 않았어. 그래서 방북했습니다는 어떻게 해야 돼? 15도 각도로 열어줘야 되지, 그치? 근데 힘이 떨어지니까 그냥 방북했습니다. 이렇게 떨어지잖아, 그치? 그래서 시설 개보수단 넘어 방북했습니다. 그래서 15도 각도를 열어주고 세 번째 문장에서는 받아주는 거 알지, 그치?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디를 강조하면 돼? 뭘 강조해야 돼? 시간은 없고 그다음에 강조하는 걸 체크해도 내가 들어가면 잊을 듯해. 뭘 강조해줘야 되지? 시설 개보수단 그게 아니고 제목이 나올 거야. 제목 하나만큼은 아주 강하게 마음을 다해서 강조를 해줘. 알겠지?